네, 이어지는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우리 매크로 흐름부터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표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의미와 영향이 예전만 한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요. 지금 유승현 그 말씀하신 거 퐁당퐁당이 요즘 시황에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입니다. 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이제 경기 경착륙보다도 이제 요즘 뉴욕 시황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스태그플레이션적이다 하는 표현, 뭐 영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셔너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과연 지표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어제 나왔던 미국 지표 하나 보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미국의 이제 지난 1분기, 지난 1, 2, 3월 국내 총 생산 이제 성장률 추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 프레드 차트는 그냥 그거죠. 저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추이입니다. 재밌는 게저 표현이 저러네요. 빌리언서부터 체인드 2017달러, 결국 2017년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억 달러 기준이란 얘기니까 지금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거의 지금 22조 7천억 달러가 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뭐총 규모입니다. 기울기는 우상향 꾸준히 오는데 저기서 1.6%란 얘기죠. 연율로. 지난 4분기에 3.4% 미국 너무 좋다 했는데 저거는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또 같이 발표되는 1분기 근원 PC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3.7%로 예상치 3.4보다도 높고 또 오른쪽 끝부분에 짝대기가 쑥 올라갔습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딴거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경기 침체 플러스 인플레이션. 뭐 이런 식이니까 약간 GDP 성장률 지표는 약간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또 안 잡히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70년대 이후 좀처럼 겪지 않았던 저 용어가 나옵니다만,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시장이 으스스해야 됩니다만, 잘안 빠지죠. 잘안 빠지는 상황이라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100일선은 아직까지 지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게 어느 정도 지금은 반등 구간입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주중에 또 사흘 사이에 또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한눈에 보이기로 저 빨간색의 50일선 그리고 파란색이 100일선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갇혀 들었는데요. 여기서 결국 오늘 밤에 나오는 PC 보고 또 계속 이어지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보면서 이제 빨간색 위로 올라가느냐, 그래서 전고점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100일선 결국 한번더 무너져서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지느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지표 제일 아래쪽에 MACD 오실레이트가 지금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에서 그 키를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저게 한번 거의 제로에 근접하거나, 제로에서 살짝 올라서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한번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기술적 반등을 그래도 꽤볼수 있는 자리다라고 짚어주셨고, 지금 네. 나온 자리에서 또 주요 기술적 구간에서의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 지금 뭐 GDP도 말씀해주셨지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이 또 하방을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살아있기는 한데,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뭔가 확신을 할수 없는 장은 여전히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네. 좀더 살펴볼까요? 그래요. 지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그랬고, 최근에 이제 나스닥 골프 같으면 아직은 이제 100일선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양상 이미 차트에서 보입니다. 100일선 저 이제 하늘색 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은 일간인데,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목균형표로 살펴보시면은, 지금 저기서,
이제 구름대를 갔다가 하향 이탈했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계속 시장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아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훅 한번 밀렸던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각보다 완강한 거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자꾸 금리 인하는 좀 늦어지거나 잘못하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발언들 거기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세게 밀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뭐 어떤 기사에서는 뭐 그쪽으로 헤지펀드 중에 한 군데는 한번 잘해먹고 포지션 청산하고 박수치고 파티도 한번 하고 이랬다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죠. 한쪽에서는 사람 죽어나가네 어쩌네 합니다만 또 그 와중에 머니게임은 계속되는데 저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MACD 오실레이트도 그렇고 스타캐스트도 그렇고 저 지표들이 어쨌거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정점을 향해서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38.2% 아니면은 아주 최악의 경우는 50% 아닐까요? 50% 정도 그동안 작년 11월 이후 랠리의 절반까지 그것까지는 각오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해도 사실 아프죠. 근데 그 50%는 또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쭉 땡기다 보니까 또 족보 있는 또 레벨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 주식들의 랠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엔비디아 840불 금방 올라선다면은 이거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840불은 그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의 하단이었기도 하고 지금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저 빨간색 선 21선하고 부딪히죠. 우하향하고 있는 저것도 올라서면 시장은 힘 있다고 봐야 되고 메타는 조금 이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저렇게 또 왼쪽에 먼저 생겼던 상승하면서 나왔던 갭을 어제 다 채웠고요. 또 엄청난 또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발생했던 저 갭을 또 채우느냐. 메타가 또 480불을 향해서 금방 간다면은 이 시장 아직까지 힘이 있다. 뭐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 주식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큰 차트로 보시면 이제 메타의 위클리 차트인데요. 위클리 차트를 보니까 오른쪽 부분에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 솔직히 저런 어떤 그림, 흔히 말하는 주봉에서 흑삼병이 나왔습니다. 흑삼병 그거 보고 쫄면은 이렇게 단기에서 늘 재미는 없고 오히려 그거를 급락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가 매수일 기회가 더 많습니다만 아래쪽에 이제 MACD나 RSI 같은 걸 보면은 야 여기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고점을 더 높여가 하는 부분에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미국 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큰 그림을 보면은 멀리는 못 보겠지만 방망이 짧게 잡고 친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위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롱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외에서 MS 알파벳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어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반등 탄력에 살짝 약해지는 것이 환율이 올라서면서부터였는데요. 지금 네. 일본의 금리 동결 소식 전해진 이후로 엔화 약세가 더 가파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러인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달러인 차트 보시면 오늘 결국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 한 24분, 25분부터 이제 시장이 출렁했는데요. 결국 금리 동결했고요. 0에서 0.1% 기준금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 때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서 했던 말. 국채 매입 규모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규모를 유지한다. 얼추 막 6조 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 풀리는 건 여전하네 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 상징적, 역사적인 그 어떤 전환보다는 BOJ발 통화 증발은 계속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N 약세가 이어졌고 오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저 선을 저렇게 끄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저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하다가 결국 저기서 막히지 않고 열렸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저 삼각형에 이렇게 높이만큼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겠네 한다면 이거 도대체 N 약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이따가 우에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별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엔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155엔 근방에서 BOJ가 개입을 할 것인가에 촉각을 세웠는데요. 옐런 장관은 개입은 시장 개입은 오로지 드물게 그리고 과도한 변동성이 있을 때 단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들은 먼저 상의할 것 같다. 상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건 저 개인적으로는 의역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개입하지 마라. 뭐 과도한 변동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오케이 사인 주면은 개입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제니디 옐런은 과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뭐 알아주는 경제학자였죠. 지금은 학자라기보다는 거의 정책 뭐 재무부 장관이면 저 행정가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정치적 DNA가 더 강한 여성입니다. 저 얘기는 올해는 우리 미국 자산시장 흔들리면 안 되고 주식 빠지면 안 돼. 돈은 계속 풀려야 돼. 우리가 조금 그거 하니까 일본발 중국발 돈이라도 풀려서 계속 자산시장 랠리는 이어져야 해. 그게 나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해준 임명권자분이 조금 선거에서 유리할 것 같아.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한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환율도 계속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냥 코스피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조금요 2670포인트 승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2670포인트 근방에서 그 앞에 코스피 일간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거기서 지금 21선이 조금 누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61선 하고도 이렇게 61선이죠. 예, 61선 하고도 이렇게 부딪히는 저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점끼리 연결하고 잠시 물고 내려왔던 또 단기적 저항하고도 맞물리는 저기인데 저기를 쉽게 열어서 좀 이번 연다면은 그 다음에는 애초에 이 장이 돌아섰을 때부터 기술적으로 짚어지던 2850 내지 60까지 그러니 얼추 지금부터도 한 100포인트 가까운 추가 상승 그거 바라보는 게 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가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저 2670포인트 승부 저 저항을 네. 돌파하면은 그냥 계속 들고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도 2670선에서의 승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전략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